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처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인포스타 데일리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뉴욕시장은 잠시 멈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이 제목을 보니까 음. 공인 우유를 마시는 미국이다. 이게 네. 공인 우유가 뭘까요? 아니, 이게요. 이게 그 금리가 오르고 막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면 중시 빠져야 되는 거아러니까 그런데 뭐 펄펄 나래요? 공인우유는 뭐냐면, 네.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 기조. 지금 음, 뭐 음,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그렇죠. 그러고, 지금 더 빠른 것이 낫다고 얘기들을 음. 하는 걸 보면서는. 우도 계속 예. 0.5% 예. 올려야 된다. 거기서 공격적인 공을 땄고요. 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의 인자를 <laughs> 인플레이션. 따고, 예. 출구 없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사태. 예 우. 그다음에 유가의 상승 변동성. 유가. 여기서 공인우유. 음. 이게 사실은 네 가지가 다, 어 뭐, 미국 경제나 증시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부담되는 요인인데. 예. 그러나 이거 잘 알려진 지금 얘기고요. 또, 어, 우리가 모르는 그런 회사 코플소 같은 그런, 어, 지금 영향이 음.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어간다 이거죠. 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 네. 그, 지금 3일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꺾였습니다만은, 음. 지금, 어, 어저께 소개시, 어, 드린 바로는, 지금 68.6%의 동조화율로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지금 같이 그러니까, 올랐어요 같이 우리도 오늘 오르면, 3일째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패턴이요. 지난 한달 동안 보시면 3일 오르고 그 다음에는 항상 꺾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오늘은 어, 뭐 오를 확률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3일을 못 넘기는 게 한국 증시였는데 어... 미국 증시는 계속 지금 어, 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어, 굉장히 하여튼 왜 그런지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마침. 왜일까요? 골드만 삭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다고요 어, 예. 그래서 물론 골드만 삭스가 공인 우유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laughs> 네. 자 (1번) 연연준의 금리 인상 빠른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인플레 억제 수단으로서 지금 쓰는구나 아 연준이 일좀 하는구나 음... 우리 옛날 말에 그 점수가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아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그렇죠?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좋다. 그곳으로 환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음. 유가상승세는 정점을 찍었다는 게 지금 뭐 모든 이뭐 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만 지금 어, 푸틴이 루브라로 바꾸라그래서어깃장을 놓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변수로 나왔습니다만 그어깃장은요 바이든이 유로 보니까 지금 어깃장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정점은 찍었다고 보고요. 네? 어, 지금 현재 계속 어, 뭐 파월 의장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어요. 그래서 네네. 미국 경제 여전히 견고하게 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음.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우크라이나 이거 뭐 장기간 갈건 아니고 네. 결국은 가라앉을 것이다. 음. 지금 뭐 러시아도 빠르게 지금 어, 자기네들의 전력이 지금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이제 확산이 좀 문제가 됐는데, 아, 이제 일상이야. 뭐 그쵸. 그렇죠. 뭐 이제 뭐 감비처럼. 그냥 같이, 코로나 이제 친구해서 다니고, 코로나 걸리면 약 먹으면 되고, 이런 <laughs> 것들이 뭉쳐서 <laughs> 이 공인 우유라는 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이 우유를 지금 미국 증시가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펄펄 나는 부분. 네네. 이 부분 부럽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동조화 현상으로 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 너무 예, 부정적으로만 지금 볼게 아니라 네. 어, 미국의 그런 어, 이 전체 분위기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사실 미국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는 장단기 금리 축소, 스프레드가 음, 지금 줄어드는 차가, 부분, 네. 시음지연은 역전까지, 오, 예, 지금 뭐, 어,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일가를 했더라고요. 경기 침체에 우려되는 것은 예상일 뿐 반드시 일어날 일은 아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네.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뭐 어저께부터 지금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 지금 매파적인 발언들 네. 많이 하면서 분위기들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어요. 네. 어, 블러드가 이제 더 빠른 것이 낫다. 음. 메스터는 그, 어, 필요한 금리 인상 뒤로 밀어서는안 된다. 우리 또 메리 샌프란시스코 음. 네, 이, 네, 진짜 정지. 마지막 마지막. 비둘기판대 거기서도 빠르게 가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사실 미국이 계속 지금 상승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도 동조화율이 계속 간다면 이것들은 굉장히 같이 우리가 우상향 손잡고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낙관론 비관론을 떠나서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것들은 음. 아니다. 음. 좀 낮인다는 얘기도 할 수는 없지만. 네. 더 침체된다고 볼수 있는 개연성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금리 인상기에 리발렌싱 하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포트폴리오 바꿔가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30% 정도의 현금을 유지하시는 것이 지금 이런 뭐 공인우유를 온 세계가 마시고 있는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의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과연 미국이 떨어졌는데 우리도 떨어질지 아니면 이것을 또 이겨내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많이 상존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까지는 올라갔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